연수원 수조에 문제 생겼나 봅니다. 그럼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? 그런 거예요?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. 지금 어디 계세요, 최 위원장님? 어딘지는 말 안 해. 그냥 지방 출장. 지방 출장은 무슨 회기 중인데. 아니 뭐야, 뭔 일이야? 음식점은 예약이 안 돼 있대? 아 참, 사도는 들어가자. 김 부장 타. 여보, 아가씨랑 먼저 가요. 가자. 어디 가게? 이 비서 연락해봐. 아가씨, 왜? 같이 안 가? 이 비서 연락 안 되니? 안 받는데요. 문자 넣어봐. 네. 행선지 알려달라고 해. 그게 곤란하면 오늘 일정표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해. 내가 화났다고 해. 네. 어디로 오셔요? 샵. 샵? 용실. 지금요? 그러라고. 나 지금 미용실이라 그러신 거 맞아요? 귀 먹었니? 너희들 이번 기회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. 만약에 우리 식구들 중에 그 누구라도 일봉이 그놈을 이 집안에 들여드린다면 단 한 발짝으로라도 이 집안에 들여드릴 시 똑같이 내쫓아버릴 줄 알아. 알았냐? 어? 생각들을 해봐. 우리가 왜 그럼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?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때문에 은행 빚을 꼬박꼬박 갚아가면서 살아야 돼. 맞습니다, 아버지. 100번 1000번 오르신 말씀이십니다. 그놈이 중3 때 내가 새파란 예인의 그 담임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.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돈과 그 시간 그리고 그 망신 사람 관두거라도 내이 보상받을 수 없는 내 정신적인. 아빠 일절만 하세요. 똑같은 말씀을 몇 번씩 해. 모른 척 할게요, 일봉 오빠. 그럼 됐잖아요. 너도 문제가 있어, 너도. 너 식구들 모르게 그놈하고 너 연락하고 다녔지? 아니라니까, 아빠는. 입 다물어. 그날은 새벽 안개가 차오르기 낀 날이었어. 나는 카사브랑카에 바바를 입고 그놈의 자식 중3 때 내가 창피해서 이런 얘기 내가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새파란 여류 담임 선생님 앞으로 와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. 합시다 참. 옛날 일은 이제 적당히 잊어주세요. 그리고요, 제가 언젠가는 다 갚아드릴 거예요. 예? 걱정하지 마세요. 그나저나 이 쪼잔한 인간 아직도 그 여자 만나나 보네. 이 물건 보는 안목은 딱 내 타입인데 말이야. 아, 엄마! 엄마!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, 응? 어디서 뭘 하다가 이놈아! 엄마, 나 엄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, 우리 엄마. 이거 손목 아직 없어. 전화 한 통도 못 해, 응? 어디서 뭐라고 살아서 이렇게 빼빼 말라서 와, 응? 이놈아, 죽었는지 살았는지 엄마한테는 알려야 할 거 아니야, 이맨스, 이놈아. 알았어, 안 그럴게. 사랑해, 김여서. 아유, 우리 김여서 사랑해. 이놈아, 이놈아. 아유, 이녀석아, 이놈아. 알았어, 미안해, 다시는 안 그럴게. 그게 그렇게도 안 입고 왔어? 내가 그 대단한 자존심 또 상하게 한 거야? 너무하다 진짜 오빠. 오빠는 내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. 윤은채,